했는데 문장은 안 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채점 해봤는데 문장에서 틀린 게좀 많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개 자신 있나요? 어려운 거 있었나요? 잘뭘 해봐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Hi Sam, Hello Sam. Hello, Sam. Hi, Hello. 만났을 때 Hi라고 하거나 Hello라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Hi Anne, Hello Anne. Hi, Anne. 오케이, 이제 헤어지는 인사인가 봐요. Bye Sam, Goodbye Sam. 이러면 되죠. Goodbye, Sam. 오케이, 그랬더니 또잘 가래요. Bye and goodbye and. Bye, Ann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만나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good morning class 하면 돼요. class가 반이란 뜻이에요. 학급 반. 뭐라고요? good morning class. 굿 모닝 클래스. 오케이, 선생님이 이건 하신 말씀이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다? Good morning, class. 굿 모닝 클래스. 그럼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죠. 선생님 이름이 쿡 선생님인가 봐요. Good morning, Miss Cook. Mis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 선생님인가 봐요. Good morning, Miss Cook. Miss, 여기 보면은 Good morning, Miss Cook 할 Good 때 morning, Miss Cook. MS가 있죠. 그게 여자를 부를 때 Miss라고 하고 글씨로 쓸 때는 Good morning, Miss Cook. 오케이, 걔 미스 아이고 글씨가 왜안 나오냐? 뭐야? 미스 이렇게 하면 지금 화면 보여요? 예, 미스 하면 여자를 얘기할 때 미스라 그러고요.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뭐 성을 붙여요. 그래서 뭐 채연이 부를 때는 뭐 미스 박 이렇게 부릅니다. 미스 쿡 이러면 여자를 얘기할 때 미스 쿡, 미스 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옆으로 비켜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인사, 저녁 인사, 잘 자라고 밤 인사하는 거 나와요.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good afternoon. 근데 good을 딴 거에서 이상하게 썼어. Good afternoon. 오후 인사 뭐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그 다음에 저녁 때 인사는 뭐다? Good night. 그렇지. Good evening이지. Good evening. Evening. 저녁 때 인사고요. 그 다음에 잘 자. Good night. Good night. Hey, 다른 건 잘했는데 굿을 안 써서 틀린 것 같아. 됐습니까? Okay.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보자.